족저근막염 환자분께 이제 뒤꿈치 힐 쿠션, 아주 말랑말랑한 쿠션을 대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런 방법도 있고, 저처럼 이제 저는 이 방법을 힐홀 패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,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.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만든 울로 만든 패드예요. 패드인데 우리가 그 족저근막염이 증상이 있는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. 요 부위인데 되게 크기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부위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 완화인 거예요. 치료는 운동치료가 따로 있고 어쨌든 걸을 때 아프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 하나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왼쪽 오른쪽. 그런데 이거를 왼쪽 오른쪽 차지 마시고 아픈 데다 하는데, 하나는 자주 짓는 신발, 자주 신는 신발에다가 붙이는 거고, 하나는 집에서 실내화 신으세요. 실내화. 실내화에다 붙이세요. 아픈 쪽 실내화에다 붙이는데, 어떻게 붙이냐면, 자, 이런 펜으로 제가 낙서 좀 할게요. 제일 아픈 데가 되게 여기거든요. 아이고, 그래요. 그러면 그 부위를 펜으로 이렇게 그려요. 그 수성펜으로 하는 게 낫고, 그런데 이렇게 그렸 다음에, 이렇게 금방 마르는 거 말고 수성펜으로, 얘를 실내화나 자주 신는 신발에 그냥 붙이지 말고 살짝만 까서, 살짝만 까서, 그래서 막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.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붙이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신어. 신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걸어. 자꾸 막 걸어. 저처럼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걷는 거예요. 이렇게 걷는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, 발이 막 움직이면서, 자, 한번 벗어볼까요? 벗어요? 네, 벗어보세요. 발이 움직이면서, 이거는 이제 유성펜이어서 이제 흉터가 안 났는데, 여기에 마크가 돼, 이렇게. 막, 이런 식으로 이제, 묻어나요. 이렇게 막 묻어나.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묻어나요. 거기가 눌러서 제일 아픈 데야. 그럼 떼. 뗀 다음에 거기를, 이게 이제 가위로 이렇게 오리면 되거든요? 아니면 칼로 이렇게 구멍 내도 되고. 그 마크가 된 부위를 싹 오려. 되게 이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돼요. 그런 다음에 다시 쭉 떼서 이걸 붙여. 아셨죠? 그럼 어떻게 돼? 걸을 때 그 부분은 좀 덜 눌리겠죠? 덜 아파.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은 치료에도 좀 도움이 돼. 자극이 덜 되니까. 아셨죠? 요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뒤꿈치가 영어로 힐이에요, 힐. 그 구멍을 홀이라고 하고, 이건 패드라고 하고, 그래서 제가 이름을 힐, 홀, 패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하나는 자주 신는 신발, 하나는 실내화. 실내화 꼭, 신으세요. 도움이 많이 되니까. 아셨죠? 이거, 이 동영상은 환자분이 허락해 주셔서, 이제 환자분 발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.